사주팔자에서 결혼을 두번 하는 사람들, 그 팔자에 나와 있느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이 사주 하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주는 49세인 여성분인데, 배우자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주가 현재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갈 것인가 날아갈 것인가 이 사주를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행복하냐? 이 안에서 선명하게 또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좋은가? 지금 현재 남편이 좋은 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는 거, 지금 새로운 남자가 더 좋은가? 선명하게 나오죠. 그 부분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을 갖고 있습니다. 을목. 양쪽에 정관이 딱 있어요. 정관. 정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에 두 남자가 팔대결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있으면 거의 10중 8구 결혼을 두번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이 사주가 이게 지금 전 현재 남편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사람, 들어온 세력입니다. 경금, 경금은 누가 좋은지를 몰라요. 이것만 갖고는 누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지 금방 알수 있다는 거죠. 왜? 을목을 갖고 있는데 진이 있다는 거예요. 진. 을목이 뿌리를 내리기 좋은 양질의 땅이죠. 벌써 답이 나왔겠죠. 아, 이 을목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현재 본 남편인데 왜 그러냐? 여기는 추워요. 자월이다는 거죠. 자월. 아주 춥고 냉합니다. 한겨울에 을목은 얘를 수생목을 못해주고 있어요.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을목 자체는 현재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춥고 냉하니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를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 어서 와라. 내가 양재 너를 키워줄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을목이 탁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양질의 땅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흔들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을목은 결국 뭐냐면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다 보면 결국 누구를 선택하냐? 경금.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다. 왜? 너무 나를 편안하고 내가 여기서는 터전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100% 두번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결국 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특히 밑에를 보면은 여기는 자묘 형사를 갖고 있어요. 자묘 형사. 이건 방합이 아닙니다. 그냥 묘진입니다. 자묘 형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천간을 보니까 을경 합이에요. 을경 합, 천간은 합이요. 밑에는 형사인데 이걸 곤랑도화라 그럽니다. 곤랑도화. 곤랑도화는 뭐냐면 천간합지지는 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풀이를 하면 종견괴래라 그럽니다. 종견괴래. 종견괴 마지막 볼 때는 괴롭다 이 말이에요. 천간합과 지지가 형할 때는 처음에는 좋지만 마지막에는 참으로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차피 천간합 지지 종견괴래니까 형살로 가니까 결국은 뭐냐? 이 사주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을목이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떠냐?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경진이다. 경진이고 을묘를 갖고 있고 경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떠냐? 을묘고 태어난 달에 여기 이게 집본 남편이죠. 여기는 새로 만나는 거 경자. 시에 있을 때는 뭐냐? 경자 있을 때는 을목은
이 사람 남편과 살면서 한 사람 애인을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냐? 이 사람한테 가냐 안 가냐? 이런 경우는 연애만 하지 본 남편한테 들어옵니다. 살짝 연애했다가 결국 남편을 돌아오면 왜?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는 거죠. 따뜻하고 좋아요.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도 내 남편이 진짜였구나, 좋았구나 하고 이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들어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오면 발로 차버립니다. 영원히 안 본다는 걸 이야기해줬죠. 이런 경우는 어떻냐? 이 사람한테 가요. 가면 이 사람을 남편을 찾아보면 쳐다보지 않아요. 죽어도 안 쳐다봅니다. 여기는 너무나 시집살이 같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본 남편한테 바람을 피운다 해도 결국 되돌아온다. 만약에 바람을 이쪽으로 갔다 결혼했다. 사주 구성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갔다 했을 때 만약 고생하고 탁 본 남편에 대한 탁 여기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죠. 내가 진짜 좋게 나를 잘해준 사람을 내가 발로 찼구나. 내 복을 내가 찼구나 하면서 자진강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경우는요. 그럼 명리학을 하다 보면 명리공부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벌써 금방 나와 있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금방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헛소리 하지 말아라. 개소리 하지 말아라. 남편 그대로 가라. 이런 경우는 뭐냐? 버려라 이거죠. 버려라. 남편 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라. 당신의 꿈을 펼쳐 어차피 둘이 만나보자 지지고 벗고 지지고 벗고 결국 뭐냐? 안 걸린다 이 말이야. 안 걸려. 그러니까 버려라. 서로 남편도 살게 해줘라 이 말. 남편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살게 해줘라 이걸. 내년 같은 경우는 을사년이 들으면 을경 경축도 을을 만나니까 괜찮겠죠. 이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놓아주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주를 탁 보고 아 하늘이 두 쪽은 가도 전시 상황이라도 나는 결혼은 두 번 할 겁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결국 결혼은 두 번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결국 뭐냐? 남군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라도 이 결국 숨어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확률이지. 이게 진짜 그냐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뭐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라는 걸 이야기해주죠. 을사년이 들어온다. 을사년. 을사년이 들어오면 이 을목에게 있어서는 비견이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뿌리가 강하니까 뺏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얘가 본남편이 을경 여기는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이게 바로 이성이죠.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만난 이 사람은 이것은 돈에 관계된 거지 새로운 여자가 아니라 양다리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 여기에 초점이고 이럴 때는 이성으로 보지 않고 돈에 관계된 부분으로 봐주라 이거예요. 여기는 이성으로 봐주라. 자 그런데 이 사라는 글자가 두르면서 뭘 좋아하느냐? 사가 두르면서 가장 변화를 시키는 것이 자라는 글자의 자. 자는 임과 계를 갖고 있겠죠. 임계. 사는 뭐냐면은 무경병을 갖고 있겠죠. 무경병. 근데 이 계수가 전체를 지배한다면 음간에 추운 냉기를 전체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얘는 10일이면 얘가 20일이니까. 얘가 전체를 지배하는데 여기에서 무토가 무게 합을 해서 얘가 둘 딱 하니까 합을 통해서 암합을 통해서 냉기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냉한 것을요. 무게 합해서 화를 만들어내니 냉기가 제거되니까 얘가 그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데 이 을목에서 바라보니 얘는 도움이 되지 않은 건 문서잖아요. 인성 문서. 내년 을사년에 문서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분명히 혼례를 해서 좋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렸던 별볼이었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화가 사가 들어오니까 얘가 예를 들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따뜻한 물로 변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로 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년 을사년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팔자에서 자월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월에 있는 사람 내년 을사년에 괜찮다 이걸 이야기했죠. 을사년 괜찮아요. 올 양력 10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자가에 있는 사람은 을사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다. 새로운 일 시작한다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괜찮다.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얘가 얼었던 땅에 화를 만나서 양질의 물로, 그리고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물로 변해, 생명을 키우는 것이 바로 창업이거나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괜찮다. 얘는 흘러가는 물이에요. 흘러가는 물인데 무토가 돌아서 딱딱 잡으니까 저수지가 되니까 얘는 얼마나 좋아하냐는 거예요. 저수지가 되니까 마음대로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사를 만남과 동시에 괜찮다를 보여주죠. 더군다나 얘가 사가 돌면서 여기서 진이 나오죠. 얘가 습하고 냉한 기운을 갖고 있었는데 자월이기 때문에, 근데 화가 들으니까 화생토해지고 화생토 중에 얘가 꽃을 피우는 거였죠. 아, 꽃 피우는 봄날을 맞이한다 이걸 얘기했죠. 여기에 봄날, 여기에 봄날, 여기에 봄날, 여기에 봄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을사년 내년에 올 10월부터 이미 꽃 피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요, 이 사람 절대 안 쳐다봅니다. 본 남편을요. 치를 떨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경우는 자기 남편 결국 바람 피우다가 되돌아옵니다. 전원 냄새 맡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리워서 와요. 남편이 그리워서 결국 옵니다. 근데 그것이 잘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그런 경우는 무조건 잘했다. 본 남편이 죽어라. 새로운 길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갖고 뭐든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문제, 창업 문제, 어떤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부분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느 달에 혼례를 칠까요? 어느 달에 어느 상황이 될까요? 그 달 집어넣으면 다 나오겠죠. 저는 이분이 지금 결국은 지금 남편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결국은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혹시라도 어떻게 본 남편을 버리고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오히려 힘들게 사는 것은 놓아주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상대를 위해서 놓아주는 게 좋아요. 결국은 수명을 갉아먹기 때문에, 명을 재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인생이냐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좋은 쪽으로 가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 두 번 하는 사주 팔자들 많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명백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까지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시원하게 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